또 나쁜 남자에 끌리잖아요, 여자들이. 아니 글을 정말 잘 써요. 막 메일로 새벽마다 편지를 막 써요. 절절해요 정말. 감동을 받죠. 그 다음 날 나가면 다른 사람이고요. 어저께 편지 쓴 사람이 맞아? 와, 약간 이럴 정도로 너무 시크하고 너무 무심하고 분명 편지는 되게 절절했는데 근데 만나면은 예를 들면 만나면 시크했어요? 시크해요. 그냥 네. 지금 일단한 건가 혹시? 그런가 연애 봐요. 때? 그래서 일부러? 안 되겠다 싶어 그 집에 오면 새벽에 또 그런 장물의 편지를 또 막 보내요. 근데 그거를 한두 달가량 그렇게 하니까 약간 사람이 세뇌가 되는 근데 이메일은 누구든지 쓸 수 있잖아. 그 알바일 수도 있어. 본인 쓴 거 아닐 수도 있지. 본인 그럴 수도 있겠고. 그 알바가 밤에만 하나. 근데 외국 사람이었나? 진짜 미국에. 진짜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이었나? 나중에 그걸 안 물어봤어요. 왜 여기선 현실에선 그렇고 왜 여기서. 물어봤어요. 뭐래요?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 뭐 이런. 대수롭지 않게. 진짜 희한하네. 이상한데? 약간 밀당하네. 이랬던 것 같아요. 밀당이네. 네. 근데 얼마 전에 그걸 우리 아들이 봤거든요. 네. 막, 와! 막 이러고 그랬어. 아, 정말 불편하다고 막 짜증난다고. 그 아빠 그 쓴 거 보고. 아, 이게 뭐야? 말도, 아, 이게 뭐야? 막 이러고 말도 안 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프로포즈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프로포즈는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받았어요. 목걸이랑. 밥 먹으면서. 근데 사실은 그날 정말 헤어지겠다고 마음 먹고 나갔나요? 네,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급한 마음에 차를 막 몰고 저를 태우고 잠깐만 그래, 이래가지고 준비한 게 다 있을 텐데. 네, 집에 가가지고 그걸 갖고 내려와가지고 종로타워를 가가지고 억지로 파보고 헤어진다는 사람 사람에게 헤어져야겠다는 얘기를 듣고는 네, 막 그 정말 두려워 밥만 먹고 잠깐만 약간 이런 잠깐만.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받고 반지를 딱 줬는데 어땠어요 마음이? 아 그냥 또 안쓰럽고 미안하잖아요. 아 진짜. 아이고. 아유 약해요. 우유부단한 스타일이죠. 이런 분이 어떻게 악역을 했지? 우유부단해요. 아니야. 우유부단한 게 아니야. 그럼. 누님은 내심 잡아주기를 바랬던 거지. 나는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일부러 더 프로포즈 빨리 해라고 왜 안 하냐. 요걸 자극했던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요? 전혀 없었어요. 진짜 잔머리가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왔지. 그날의 고백을 받아준 거 후회합니까? 아니요. 아가 네 번 정도 10년 차다운. 10년 차다운 딱 적당한 대답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그럴 리가요. 지금 어떻게 불러요? 지금은 서로 신랑은 저한테 엄마 이러고 엄마? 저는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아, 근데 이제 누구 은상이 누구 엄마?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엄마 이러고 저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 엄마 그래서 오해도 좀 받긴 해요. 진짜 남편이랑 나가면 사람들이 모자지간이라고 그 정도예요? 아니, 남편이 그 정도 동안이에요? 아니 그 정도는 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이제 약간 호칭을 그런다고 했잖아요. 아빠, 엄마 이제 마스크 끼고 나가니까. 근데 슈퍼에서 이제 엄마, 아빠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에 슈퍼 갔더니 슈퍼 주인 아저씨가 근데 큰 아들이 계셨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 들었으니까. 엄마 이제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호칭 때문에. 호칭이야, 호칭이고. 호칭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아 얘기해줬어. 아 신랑한테요. 네. 얘기해줬어요. 걸리더라고요. 좋아가지고. 네, 좋아. 신랑이 약간 동안이에요? 진짜 동안인가 보다. 마스크 끼면 좀 더 그래 보이나 봐요. 네. 네 확실히 어쩔 수 없어요. 여기만 늙었어. 여기만 얼굴이 좋아 잘 생겨가지고. 네? 그치. 나는 얼굴 보고 결혼한 거죠.